2023년 8월 2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5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튀르키예 남부 해안 도시 안탈리아, 그 중에서도 요 문안을 갔다가 올드 시티 마리나라고 하죠. 스테이크하우스도 옆에 있답니다. 퍼포먼스 홀. 네, 여기 밤 되면은 네, 거의 클럽으로 변합니다. 낮 시간에 와봤어요. 낮에 제대로 한번 찍어보려고. 네, 하드리안 클래시인가 뭐 이렇게 뭐, 네, 뭐 이름 여기 그 터키 명칭은 그렇고요. 어떤 하드리안 게이트, 네, 하드리안 문,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 동로마 황제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름이 여기가 동로마 제국의 예, 권역 예, 아니었으니까 영역이었으니까요. 밑에 있는 조기는 복원되었음직하고 옆에 있는 타워는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기 그 7세기 네, 비잔티움 양식의 시계탑이 있는 거기 그 광장 있잖아요. 앞에 찍었던 영상 그것도 딱 요 스타일이야. 거기도 게이트였던 모양이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남아있었고 중간에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붙이면 되는 거네. 그런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해. 이거는 아무튼 하드리안 예, 게이트입니다. 잠깐 한번 밝은 낮에 제대로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여기 안탈리아에서 하드리아누스. 접근하기도 정말 쉽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올드 시티 마리나 들어가는 길목의 입구를 예, 점하고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한번 가능하다면 안에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그건 불가능할 거고 저기 들어가는 문이 있긴 있습니다. 타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사람들 부지런히 들어가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타워 일부 저 위에 있는 저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네, 상당히 조각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원래 있었던 그런 조각들인 것 같습니다. 부분별로 이렇게 아, 되게 미끄럽습니다. 바닥 이거 좀 대리석인데 이만큼 따르려고 하면은 진짜 천년은 지난 것 같네요. 네. 상당히 웅장합니다. 이렇게요. 밤 되면 조명이 아주 멋지답니다. 사실 여기가 입구고요. 고양이. 아, 햇볕을 가려주고 있군요. 하드리아누스 문. 하드리안 카피시. 카피시 저기 있죠. 하드리안 카피시. 하드리안 문입니다. 하드리안 문. 여기 앞으로는 해변으로 통하는 큰 길대로 네, 트램도 지나가고요. 옆으로는 사람들 앉아서 쉬는 공원처럼 큰 나름 작은 광장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 보이는 조금 뒤에 전체 한번 다 담아볼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요. 이야.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여기는 뭐 당연해서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네. 하드리아누스 문, 하드리안 카피시, 카피시, 하드리안 카피시, 하드리안 네, 게이트 되겠습니다. 옆으로는 여기 오래된 기둥들, 얘네들은 상당히 네, 거의 중세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형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옆쪽으로 여기는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 붙어있는 거 좀 봐. 와, 이거 얘 까만 딱지 저 다 비둘기예요. 얘네들 야, 무슨 이 뭐지 느낌. 야, 무슨 좀비 비둘기 느낌. 네, 성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벽 근을 삼아서 옆에 이렇게 네 공원 조성되어 있고, 누워 자시는 노숙인 할아버지도 계시고, 공원입니다. 공원. 야, 그나저나 여기 고양이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 붙어 있는 비둘기들 뭐야 이거? 와, 이렇게 날라와서 막 붙어요. 저기 왜 붙어 있지? 거미도 아니고 애들. 아, 진짜 신기합니다. 이상입니다.